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2차전지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 시장이 잘 가려면 2차전지가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반등도 좀 이어지는 네. 모습인 것 같고요. 그 역시나 이제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이제 부각받을 수 있는 곳이 2차 전지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최근에 꾸준히 이제 성장하면서 유럽 시장 쪽에 비중이 커졌었는데 네. 유럽 쪽에 그 전기차의 수요가 좀 둔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네. 미국은 8월 달에 66% 작년 8월 대비 성장했거든요. 네. 근데 유럽은 작년 8월 대비해서 오히려 역성장. 네,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 쪽에 우리 2차 전지 쪽 기업들이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 전기차 수요 둔화가 유럽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근데 좀 낙폭 과대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닝 시즌을 앞두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쨌든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은 그나마 좋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흐름 좀 네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 이제 오늘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LG 엔솔 그 네. 삼성 SDI 배터리 셀 기업도 좀 상승하고 있고 네. 소재 기업인 LNF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 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케미칼 등이 이제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네. 한 세 종목 정도 흐름을 좀 네, 살펴보면요. 그럴까요? 네. 여기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네. 좀 흐름을 좀 이렇게 보면요. 지금 4일 연속, 그러니까 4일 연속이면 이번 주 내내인 거죠. 그쵸. 연속된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 21선. 네, 21선 위에 좀 올라온 모습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완전한 V자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V자 급하게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게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뭐 빠르게 좀 50만 원까지 좀 올라선다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시장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린 5일선과의 좀 괴리율이 있어서 조금 뭐 48만 원, 49만 원 선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뭐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만 여전히 흐름은 양호하다는 거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LNF는 이틀 연속 이제 양봉을 보이고 있는데 20만 원 위로 좀 빨리 올라오는 모습이 긍정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뭐 투자 승인이 좀 확정되는 게 큰 흐름에서는 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보면은 네, 주요 지지선은 지키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뭐 17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 세 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제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최선호주는요? 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시가총액이 네. 크긴 해요. 뭐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2위인데 네.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6% 조금 넘을 정도로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4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현재 한 2배 정도다라는 거 그런 위치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지금 성장성이 큰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8월 달에 66% 성장했죠. 유럽은 마이너스 2%고 뭐 한국은 뭐 17% 성장하기도 했는데 그 미국에서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미리 선점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검토되었었던 애리조나 신공장 건설 관련돼서도 지금 뭐 언론의 소식 또 보면
그리고 뭐 복수의 LG그룹 관계자의 그런 뭐 말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좀 잡혀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급 말씀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이 지난 3분기 7, 8, 9,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외국인이 순매수해서 1조 원을 넘는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지난 3분기 한 1조 2,300억 원 매수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단연 연기금이죠. 연기금은 지난 1월 27일 상장한 이후에 뭐 단 14일만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 샀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적 규모도 한 5조 2천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 또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 가격은 한 47만 5천 원, 그리고 매도 가격은 55만 원, 손절 가격은 44만 9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결국에는 봐야겠다. 최근에 어쨌든 흐름은 좋습니다. 다시 50만 원대로 복귀하기 위해서 열심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0.84% 상승하며 48만 2천 원까지 올라왔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2차전지 중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으로 이상협 이사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협 이사님과 함께 테마인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석도 해주시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설명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